독서 후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이 책을 읽었는데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대체 왜 기억에 남지 않는 거냐? 내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스킬이 부족한 걸. 다독보단 더 중요한 게 뭐냐?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걸. 천 권의 독서를 달성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 스킬 3단계가 있어요. 독서 전 독서, 독서 중 독서, 독서 후 독서가 있어요. 독서 전 독서, 독서 중 독서, 독서 후 독서가 있어요. 독서 전 독서는 첫 번째 표지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세 번째 머릿말을 읽는 거예요. 표지, 저자, 머릿말. 표지 읽으면서 질문 3, 4개. 저자를 생각하면 질문 3, 4개. 머릿말을 읽으면서 질문 3, 4개. 대략적으로 질문이 9개에서 많게는 16개의 질문을 할수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생각 정리 스킬일까? 내가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정리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지에 저자 머릿말에 읽어가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서 도움이 될까? 의미가 없어 보여.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책 제목을 보고 저자를 보고 머리말을 보고도 질문 10개도 못 던져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이때 독서 초보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는 거죠.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배움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내가 뭘 아는가, 내가 뭘 모르는가를 아는 사람이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다고 덤비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의 무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책에서 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을. 두 번째는 독서 중 독서예요. 독서 중 독서는 첫 번째 목차를 보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구나, 또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어떤 기대 사항들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내용을 읽어가면서 던졌던 그런 질문들과 이 내용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네. 나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자는 다른 논리로 말을 하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네. 정말 좋다. 이러면서 내용을 읽어가는 거죠. 그세 번째는 책 여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거, 깨달은 거, 다짐할 거, 느낌, 아이디어, 이해, 뭐 반성할 거, 공감되는 거, 비판하면서 책의 여백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거, 내가 깨달은 거, 뭐 느낌, 아이디어, 이해 여부, 반성, 공감, 비판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독서 후 독서입니다. 독서 후. 반드시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할 때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 첫 번째는 책의 내용 요약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상 깊은 부분을 적어보고, 세 번째로 읽고 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페이지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로. 이런 습관으로 한권한 정리하다 보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도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할수 있습니다.